이 초등학교에는 과학실이 없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 과학실을 없애고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학교도 4, 5년 전 미술실 등 특별 교실을 없앴습니다. 그래도 부족해 올해는 일반 교실로 사용하고 있던 특별 교실을 재배치했습니다. 특별 교실을 일반 교실로 바꾸면 이게 1.5칸이거든요. 한 칸으로 하고 아파트 합쳐서 한 칸으로 하고. 광주 수안지구 초등학교들이 올해도 콩나물 시루에 갇혔습니다. 광주 시내 초등학교 학급당 정원은 25명인데 이미 수안지구 초등학교 70%는 정원 초과입니다. 특히 수안초, 고실초는 광주 평균보다 10명이나 더 많습니다. 교육감 선거 요새 중에도 눈에 공언을 하셨어요. 수안지구의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시겠다라고. 당장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면은 좀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식육청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5, 6년째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교실 증축이나 특별교실을 일반 교실로 바꾸는 땜질식 처방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표지 학과라든가 그런 부분들 취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힘들었잖아. 그렇지. 5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자연감소 부분이 되는 부분으로 처리가 좀. 식육청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수안지구는 학생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10년 뒤에나 콩나물 시루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